여러분 요즘 너무 덥죠? 이럴 때 식욕이 막 떨어지는데 여름철일수록 사실 잘 챙겨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원하게 입맛을 돋아줄 저만의 레시피로 건강한 열무 비빔국수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재료부터 좀 소개해 드릴게요. 맛있는 열무김치, 이렇게 채썬 오이, 그리고 삶은 달걀, 또 이제 양념장 만들 때 늘 그냥 다진 마늘, 깨소금, 참기름 요 정도 그냥. 사실 이 열무 비빔국수의 메인은 비빔장이잖아요. 비빔장이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레시피를 인터넷으로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보통 많은 레시피에서 설탕을 많이 넣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 건강한 열무 비빔국수를 만들 거기 때문에 설탕을 제외하겠습니다. 설탕을 패스하고 만들어 볼 텐데요. 오늘 만들 이 비빔장의 비법, 비장의 무기예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짜잔! 네, 맞는 고추장이에요. 그냥 고추장이 아니라 보통 고추장 하면은 사실 뭐 물엿이나 뭐 매실청 이런 설탕 이런 것들을 넣어서 이렇게 단맛을 내잖아요. 근데 이 맞는 고추장은 설탕 대신에 설탕 대체제를 사용해서 뭐 인공향료, 색소, 보존료 같은 그런 인공재료들이 아예 들어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더 보다 건강한 그런 고추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식단 관리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꿀템이죠. 저희 신랑도 키토제닉 식단 할 때 애용해서 먹었었거든요. 또 다이어트 할 때 오이나 양배추, 뭐 배추 많이 먹는데 그냥 오이 먹으면 사실 맛이 없잖아요. 근데 이 맞는 고추장을 살짝 찍어서 먹으면 맛있게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만 알고 있는 비법인데 여러분한테만 알려드릴게요. 네, 이 맞는 고추장에는 당이나 탄수화물 함량도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식단 관리하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도 부담 없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 고추장 맛을 한번 볼게요. 조금 떠서 우선 굉장히 달큰한 맛에 깔끔하게 매콤하고 감칠맛이 돌아요. 근데 이 감칠맛이 국내산 천연 조미료로 맛을 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뭐 멸치액젓, 천일염, 그리고 뭐 고춧가루, 고추장, 한식 간장, 표고버섯 가루, 새우가루, 마늘 그렇게 해서 감칠맛을 낸 거기 때문에 텁텁하지 않아요. 사실 요리를 못하는 사람들, 저처럼 요리니들은 감칠맛이 안 나서 그냥 계속 조미료만 넣다 보면 그냥 텁텁함만 남거든요. 그래서 요리를 망한 적이 제가 너무 많아서. 근데 이 고추장 하나만 있으면 고추장으로 할 수 있는 요리들 있잖아요. 뭐 반찬부터 시작해서 뭐 매운 멸치볶음, 뭐 떡볶이, 그리고 고추장찌개 이런 요리들을 할 때 이 고추장 하나만 사용해도 감칠맛이 나니까 쉽고 맛있게 요리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비빔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비빔장이 진짜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고추장 말고는 사실 별다른 재료를 준비하지 않았거든요. 비빔장 재료에서 제가 쉽고 간단하지 않으면 사실 요리를 잘 안 해서 이렇게 고추장을 넣어주고 이 상태로 그냥 이렇게 비벼주면 돼요. 끝났어요. 이렇게 비빔장이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빛깔이 너무 군침 돌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삶은 면에 비벼주면 그냥 끝이에요. 완성. 사실 이 고추장을 만나기 전에는 밀키트를 많이 애용했었거든요. 근데 비빔장이 중요한 요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 고추장을 믿고 그냥 쉽고 간단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신랑이 사실 되게 좋아하는 게 이 고추장이 있기 전에는 제가 어려워 이러고 안 했었는데 이제는 뚝딱뚝딱 잘 하니까 제일 좋아하죠. 사실 저희 신랑이 제가 이 고추장 때문에 요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아이 엄마다 보니까 아무 재료나 또 먹을 수가 없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꼼꼼히 따지다 보니까 뭐 혈당이나 식단 관리 하시는 분들도 전혀 부담 없이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고추장이라서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완성!
제가 만들었지만 너무 맛있게 보이면서 정말 쉽고 간편하게 건강한 한 끼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진짜 고추장이 다 있어요. 어저기 집 나간 입맛이 지금 걸어들어. 들어왔어요. 그 정도로 아 정말 입맛 돌게 하네요. 너무 맛있다. 아 정말 이거는 그냥 제가 한 게 아니라 고추장이 다 했습니다. 정말. 네, 저는 정말 너무 맛있고 배부르게 한 끼를 먹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먹기만 했는데도 더위가 싹 가시는 시원한 느낌이 들거든요. 덥다고 너무 집에 처져 있지 마시고 맛있고 건강한 그리고 간편한 한 끼 해드시면서 시원한 여름 나시길 바랄게요.